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등 우리나라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미래 핵심 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섭니다. 과기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3대 주력 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3개 분야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반도체 미래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45개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등 우위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 28개에 대한 R&D를 지원하고 차세대 전지 분야는 2차 전지와 수소 연리 전지 등 3개 전지 분야 27개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민간에서는 156조 원, 정부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연구 협의체를 출범시켜 기술 확보를 지원합니다.